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시작으로 종전선언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관련 논의 가능성에는 열려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고 북한은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접근법이 다르다는 우려도 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 워싱턴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훈 실장은 협의 후 한국 기자들에게 종전선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리번 보좌관에게 설명했다면서 양국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와 관련해 고위 당국자는 한국 입장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종전선언과 관련한 언급 없이 두 사람은 역내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북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삼갈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낸 이후 국무부와 국방부에서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양측 대변인들은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고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achiev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e believe the best way to do that is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with the DPRK. We will continue to seek engagement with the DPRK as part of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in order to make tangible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not only for the United States, but also for our allies in the region, our deployed forces, and our partners as well. And we continue to seek engagement with the DPRK to address a variety of issues. And we're open to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an end of war declaration. Our goal remains, as alway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에서 노규덕 한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난 뒤 노 본부장이 종전선언 선포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구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우리는 이 구상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밝혔습니다. You know, this is a recurring emphasis that he himself has. Our concern is that we not give a false narrative to the North that in any way, shape, or form would jeopardize our troop presence in South Korea or the ROK-US alliance. So, yeah, we disagree on tactics. That's not a surprise. 램버트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전술에서 차이가 있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을 협상장에 데려오기 위해 유인책을 제공하는 데 있어 미국이 더 빨리 움직이길 원하지만 미국의 접근법은 이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북한과 대량 살상 무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직면했고 여전히 상대하고 있는 전통적인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13일 미국 변호사협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미국이 직면한 위협 환경은 변하고 있고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의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유행병과 테러 위협 등을 거론하면서 세계화의 진전으로 전 세계 어느 곳에 일어난 위협도 순식간에 미국이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이어 현재 미국에서 초당적으로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고 있다면서 사상 초유의 위협, 추격하는 위협으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대외 정책을 비판하며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의원들과는 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미 상원 본회의장 연단에 나선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While Americans contend with Democrats' self-created border crisis and inflation crisis, our foreign policy is in crisis as well. The Biden administration's disastrous retreat from Afghanistan may be over, but the danger to the American citizens and Afghan partners it left behind certainly is not over. 맥코넬 대표는 또 미국의 적국과 동맹국은 모두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참사로부터 동맹과 이익을 수호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대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이상 남은 내년 11월 8일 중간선거에 앞서 공화당 측의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은 러시아, 중국, 이란을 비롯해 북한도 포함됩니다. Pyongyang is putting on another masterclass in how despots disdain the so-called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Literally, while a North Korean official was haranguing the UN in a speech about the, quote, consequences it will bring in the future in cases it tries to encroach upon its sovereignty.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 의원도 지난달 말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확대와 아프간 철군 후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을 연관지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군의 급속한 몰락은 예측하지 못했지만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했다면서 아프간 철군 결정의 당위성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So when I hear that we could have, should have, continued the so-called low-grade effort in Afghanistan at low risk to our service members, at low cost. I don't think enough people understand how much we have asked of the 1% of this country who put that uniform on.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의 정부와 군의 역량을 꿰뚫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아프간 주둔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의 세밀하게 조율된 실용적 대북 정책 접근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루마니아가 북한 당국의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통제 조치로 인해 평양 주재 자국 대사관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외교부는 13일 VOA에 관련 문의에 지난 1년 반 동안 북한 당국에 의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평양 주재 루마니아 대사관의 활동이 일시 중단됐으며 현지 외교 영사 활동은 지난 9일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외교부는 그러면서 팬데믹의 상황에서 북한의 제한 조치가 대사관 임무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직원들의 주기적 순환 근무를 수행하려는 루마니아 정부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월 말 코로나 확산 차단을 이유로 북한이 국경을 전면 봉쇄함에 따라 스위스와 프랑스, 독일, 영국, 체코, 폴란드 등이 북한 주재 대사관을 잠정 폐쇄한 데 이어 루마니아까지 운영을 중단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현재 평양에서 모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이 세계 재해 위험 경감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발도상국 내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3일 세계 재해 위험 경감의 날을 맞아 공개한 동영상 메시지에서 인류의 생명과 건강, 생태계를 재해로부터 보호할 충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폭풍이나 폭염은 24시간 사전 경고 조치만 있어도 그 피해를 30%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조기 경보 시스템이 부족한 저소득, 중소득 국가들은 재난이 닥치면 취약한 의료 시스템과 인프라 상황이 겹쳐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며 취약한 통치와 점증하는 빈곤 등이 재난 위험과 상호적으로 연관된다며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193개국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다중위험 조기경보 시스템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북한 역시 매해 태풍과 홍수에 큰 피해를 보는 원인 중 하나는 조기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려면 북한 당국의 혁신적인 사회기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